있습니다. 선물은 이제 어떤 수상인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세요? 건강제. 고랑소라는 섬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이게 안에 영사관이 1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그렇게 볼 건 없는데, 저희 대리인이에요. 그렇다고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가이드 말에 의하면, 질서 같은 거를 서로 안 지키니까, 빨리 그냥 아무데나 밀치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아무 곳이나 타도 된다고. 그래서 역사가 좀 있네요. 그 바위에 부딪히는 그 소리, 라는 의미로 고랑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 노예 상인들이 그쪽에 주로 섬에 살아서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쪽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다른 도로로 뻗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리를 만들면 되게 간단한데 그렇게 멀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만드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58위엔이라 그러니까 꽤 크죠. 100위엔이 16,000원, 17,000원 정도 되니까 17,000원이면 8,000원 정도 되니까 8,000원 하루 평균 3만 원이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들어올 때 저렇게 성능검색 같은 것도 합니다. 자, 지금 이동 중인데 엄청 시끄럽죠? 여기는 순경을 보입니다. 여기에 그 화물 컨테이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마치 그 옛날에 그 유쿠하마 같아요. 유쿠하마에서 방금 좀 적은 날이라고 하는데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좀 한 무리에 사람들이 앞서 지나가서 그나마 좀 걸을만한데, 이게 휴일이 아니고 내일 같은 경우는 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해변가 비슷하게 옛날에 그 요코하마도 이런 느낌인데요. 뭐 중국 고유의 느낌은 없네요. 네. 유럽풍의 건물들이 많았죠. 되게 유명한 그 여왕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보시면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골목을 한 바퀴 돌아서 가는데 한 대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게 그 좌우에 그 상가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 조그만 가게로 되어 있네요.
나무조각. 여기가 나무조각인데 중국에서 뭐 환자나 뭐 콩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금보다 더 비싸요. 아, 나무조각이? 예, 그람으로 이렇게 하는데 진짜 300위에 300위원이 되는 게 있거든요. 아. 한 해 팔지가 가을지가 더 비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그 옛날 건물들이 보입니다. 약간 오게츠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사동 그림.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치?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죠. 뭐를 부끄러운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사람 많습니다. 아, 꽃이네, 꽃이. 이게 오징어네? 네, 여기는 해산물 말린 거를 파는 가게네. 구경해볼까요? 중국 특유의 고수의 향이라서 맛있어. 근데 이 번안 이 섬에 이렇게 하숙을 구한다는 이런 것도 있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식의 안에 이런 집이 있는데 이게 누가 사는 집인가요? 개인 주택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택을 자기 집을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고 펑펑 먹고 산다고 하네요. 참 사람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슨 용인 에버랜드 갔다 온 것처럼. 그 이 나무가 용나무라는 나무인데 이 수염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 수염이 땅에 떨어지면 다시 나무가 또 자란다고 하네요. 특이한 나무예요. 그 항상 내려오면 땅에 내려오기 전에 다 잘라야 된다고 합니다. 볼펜에도 되게 많았거든요. 신기한 나무. 그러니까 한 부장님이 이상한 걸 사왔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과일인데요 맛은 없네요. 이게 뭘까요? 저 뭐 민자? 보로보로미. 아, 보로보로미? 보로보로미. 이거 어디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원피스에 나오는 보로보로미. 이게 보로미 나서 타자 5块 5块 来 10块 卖 5块 来. 아, 이건 맛있네. 很好吃, 很香很香. 이게 정글의 법칙에서 가끔 나오잖아. 아, 이게 그거구나. 이거랑 다른 건 맛이? 뜨거워요. 맛있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등나무인데요. 아, 용나무. 엄청 크네요. 이게 이렇게 큰데, 재미난 거는 일부러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길을 만들어줘서 이 안에다 심으면 요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크게 되네요. 지금 보면 이 나무가 원래 줄기가 있고 옆에 엄청 붙어 있다는 거죠. 신기합니다. 나무. 이게 지금 옆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개인 저택. 제가 볼 때는 정원사분들도 있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데 살면 엄청난 부자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그 돈의 섬이네요. 돈의 섬. 움직이는데 다 돈을 내야 돼. 아우 저 달. 오, 진짜 멋있네. 저쪽 태양이 아주 멋있게 떠 있습니다. 새해 일출이라 그래요. 네, 새해 일출은 아니고 일몰이네. 일. 날 엄청나게 많네. 1월 1일을 중국 함문에 있는 고랑서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모래. 나라 엄청 많죠? 제대로 된 바다 소리도 좀 들리는 곳이네요. 맛있네요. 아, 요즘 산삼이야. 저게 그 투숙객들. 아까 보니까 저기 뭐야 하숙이라고도 써 있었는데. 예. 아 여기서 하숙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모텔. 뭐예요? 모텔이죠. 한번 들어와서 하룻밤 있다가 또 분양하고 가고. 그리고 웨딩 촬영도 하러 들어오고. 아 여기서. 네.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촬영을 할래나? 건물이 뭐 찐데서 한 번씩 촬영하는 건 또. 아 저 위에나 이런데. 보면 저기 저 꼭대기는 뭐예요? 이거는 일광암이라고 해요. 저기 올라가면은 그냥 요 밑에가 많이 보이겠네. 서양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서양이 멋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저 끝이 쫙 끝이요. 저쪽이 대만이라고 하네. 여기가 그 굉장히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의 그 저택. 근데 안에 박물관도 있고요. 근데 이런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재미나네. 저쪽에서 사서 카트를 타면 영수증 준다. 그거를 체크를 하는 거. 어떻게 체크하는 거. 지금 부두 쪽으로 가고 있네요. 이 야경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제 저축이라는 거. 우측에. 다음에 용남. 여기 용나무 멋있지 나무. 에이, 빨리 바닥에 집어. 우크렐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랑서의 관광도 짧게 끝났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뭔가 와 하는 기분으로 온 게 아니고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여자친구와 같이 오는 남자끼리는 정말 재미없고 먹자 골목이 있고 기념품을 살 수 있고 구경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내일 마지막 골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厦门市英语学校。什么学校？厦门市英语。